안녕하세요. 멜비 육주 시선 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좀 쉬는 날이었죠. 아, 육주식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무구님이라고 그분이 알려준 이 패스트 그래프 맞나? 여기에 들어가 봤는데 와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유료예요. 유료에서 공짜는 15일만 이용 가능하고 유료로 한 달에 이런 그래프 다 보려면 이런 거 이것저것 뭐 자유자재로 하려면 한 달에 한 5만원 1년에는 한 50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일단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좀 봤죠. 이것도 만져보고 근데 너무 저에게 필요한 이 사이트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뭐 디비덴드닷컴도 여기도 너무 좋은데 여기는 이제 제가 종목 선정할 때 그 우구님이 그 종목 선정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정말 보고 이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종목을 쉽게 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을 4개를 띄어놔요. 구글 파이낸스, 인베스팅닷컴, 디비덴드닷컴, 패스트그래프. 마치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얻는 느낌입니다. 아이템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거는 유니크한 아이템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이건 약간 일반 아이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근데 걱정인 게 이거는 유료인데 유료 사이트인데 유튜브에 제가 이용하는 걸 올리면 저작권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그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또 몰래 써야 되나 옆으로 빼놓고 옆으로 몰래 쓰고 또 한국말로 말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만약에 또 이 주인이 이거 패스트그랩 주인이 보면은 오 저 뭐 유튜브에 떠들고 다니네 이러면은 나중에 또 이 벌금 같은 거 무는 거 아닐까 해서 워낙 쫄보라서 나중에 조금 빼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같이 보려고요. 종목 볼 때 될 수 있으면은 이걸로는 이제 내가 받는 배당금들을 좀 추측을 하고 이거는 종목 살 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종목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익숙한 거는 역시 이거죠. 익숙한 게 왜냐면 한글이니까 영어를 잘 못해서 한글이 역시 좋습니다. 오늘은 다 오르네요. 올라요. 얘 좀 옆으로 빼놓고 조금 창도 조그만하게 해놓고 그래프만 좀 살짝 봐야 되겠어요. 걸리지 않게. 아 이거 모니터 하나 더 사야 되나. 화면이 좁아서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됐습니다. 이야 이러니까 뭔가 제가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살 거는 한번 볼까요? 오늘 조회 조금 다시 오르나 보네요. 역시 화이자가 그 안 좋아요. 꼴찌 존슨앤존슨. 근데 제가 이거 몰래 한번 봤는데 이게 PFE 이거 유튜브로 보여줘야 되나? 보여주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이
이 그래프에 의하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사기 좋은 지금 가격대죠. 거기에다가 또 디비덴드닷컴에서도 화이자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뭐 비슷하겠다. 지표들을 가지고 둘이 보는 거니까 뭐 비슷하겠지만은 지표들 여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이자는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6천원 마이너스 6천원으로 좀 줄었네요. 오 스타벅스 아까 전에 그거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몰래 보고 말씀드릴게요. SBUX 스타벅스는 이게 아 이거는 지금 너무 가격이 높대요. 가격이 좀 높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그 적정 가격을 사야 될 가격의 그 윗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면 안 된다. 좀 더 떨어졌을 때 기회가 오면 그때 사라. 아니면 근데 제가 이때 샀을 때 94달러에 샀을 때 진짜 꼭대기에서 샀네요. 꼭대기. 오 여기서 94.69달러를 얘기하는데 꼭대기를 제가 94.20달러에 샀죠. 완전 꼭대기 머리끝 거기서 샀었네요. 뭐 그래도 뭐 얼마 안 샀으니까 나중에 적정 가격 오면 그때 좀 더 추매하고 그러죠 뭐. 이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이거 내가 아 저 이 홈페이지 광고하는 거 아니고 뭐 화이자 광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유용한 툴이 있으니까 이야 너무 좋은데요 이거. 오늘은 그래서 0.79 0.69 아 많이 올라요 또 오늘 팍팍 떨어지는 거 있나 한번 좀 보고 떨어지는 아 맞다 GD를 한번 보라 그랬지 GD 아 여기 제가 찾아놨어요 GD GD 이게 땡크 회사라 그러셨는데 좋아요 2.3%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GD 한번 또 그걸로 볼까요? 몰래 한번 볼게요 GD 티커도 좋아요 GD 얘도 지금 고점을 지나서 이제 살짝 그 선에 걸쳐 있네요. 딱 적정 가격. 딱 적정 가격인 거고 조금 아쉬운 건 여기보다 좀 더 떨어지면은 이제 좀 싸게 사는 거고 이거 아 이거 잠깐 10년으로 했고 아, 딱 걸쳤어요. 딱 걸쳤어. 딱 적정 가격.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선에서 요 위에 있으면 고평 이제 좀 비싼 가격에 사는 거고 요 선보다 아래 있으면 그 싼 가격에 사는 건데 딱 여기 중간 애매하네요. 근데 이 종목 좀 좋은 것 같아요. 제네럴 다이나믹스 탱크 회사 무기회사는 진짜 절대 망할 일이 없죠. 미국에 있는 무기회사는. 그래서 한번 여기 어떤 종목인지 기업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미국 GD 제네럴 다이나믹스 이름도 멋져요. 비즈니스 항공 전투 차량, 탱크를 전투 차량이라고 하는구나. 군수품,
그거 군용 상업고개 되게. 오. 아, 사실 제가 록히드 마틴을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이 록히드 마틴이 너무 올라갖고 살게 없었는데, 이거 GD 사야 되겠다, GD. 어제 떨어졌을 때 어제 몰랐지. 얘 진짜 좋은데요? 배당을 언제 주지? 10월 10일. 이거는 이제 배당 나기 내일인데, 이거는 제가 그 배당락 투자지도 그거 다시 읽어보니까 배당락인가 배당일 4일 전엔 사야 우리나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조금 떨어지나? 얘 하나 사야 되겠어요, 오늘. GD. 티커도 마음에 들고 이름도 멋져요. 제너럴 다이나믹스. 어디 갔지? 기업 분석.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배당은 얼마나 주나 볼까요? 네, 역시 느려요. 종기 배당, 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좋은데요. 이야, 그러면 또, 몰래, 디비덴드닷컴에서 살짝만 봐보겠습니다. GD. 이 툴이 많아지니까 엄청 편하네요. 옛날처럼 그냥 때려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2.29, 4달러, 36%. 오, 배당 비율이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꽤 괜찮게 주고, 나머지 재투자를 열심히 하나 보네요, 얘네. 21년 동안 오르고, 4.2, 4.2에요, 4.2. 4.2에 지금 보자 또 여기서는 패스트 그래프에선 적정 가격이고 제네럴 다이나믹스 얘 괜찮은 것 같은데요. 두개 살까 오늘. 그래프 상으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 패스트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뭐 얘네가 알아서 이거를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때려주니까,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얘네. GD. 오늘은 일단 GD 하나 사야 되겠네. GD. 뭐야. GDAT, 이거 뭐야? 이상한 애가 까딱하면 잘못 살 뻔했네. GDAT. 너무 편차 큰데? 비싸죠? 빨리 사자 떨어진다. 빨리 하나 사자라. 사자라. 사졌습니다. 178.04에 하나 샀고, 원래는 이거 하나 사면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좀 갖고 싶어해. 로키드마틴을 이전에 여기서 요거 사놓고서 아직까지도 얘를 추가로 못 사고 있죠. 로키드마틴 LMT 얘도 한번 볼까. 로키드마틴 얘 고평가네요. LMT 건들지 말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GD 하나만 더 살까? 그 사이에 확 떨어졌네? 딱 하나만. 원래는 제가 200달러만 사지만 또 좋은 종목을 또 알게 됐으니까. 아니야. 컴캐스트도 좋다고 하셨어.
역시 까먹었습니다. 역시 한번 보고 기억을 할 수는 없죠. 컴캐스트 44.28. 얘 하나 사야 되겠다. 얘 200달러를 살 수는 없고 얘가 얘 좋더라고요. 얘 그거 분석해 주셨는데 얘 완전 좋더라고요. CMCST였나? 아니요. CMCSA. 얘는 CMCS. 응? CMCS. CMCS. 뭐야? CMCSA 뭐 없나? 나왔다. 얘 되게 좋아요. 얘 그 분석해 주신 대로 역시 완전 좋아요. 얘 컴캐스트 이 패스트그랩에서는 완전 무조건 사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야죠. 하나, CMCSA. 많죠, 종목이. 많은데, 뭐, 팔지도 않을 건데, 뭐, 상관 있습니까? CMCSA.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갖는 거지, 뭐. CMCSA. 한 주. 딱 그래서 오늘은 거의 한 200주, 200달러 조금 넘게 샀네요. 다음엔 조금 더, 이렇게 컴캐스트랑 제네럴 다이나믹스. 이거 두 개 다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저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어디야? 패스트 여기 들어가서 좀 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런 이게 15일은 무료 버전도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이라 그러죠. 펀 그래프 이건 한 번도 안 봤는데 저도 웃긴 그래프 재밌는 그래프 영어라서 뭐 딱히 막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는 여기만 보겠습니다. 패스트 그래프 여기만 보고 여기도 좋아요. 이렇게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파란색이 기준인데 이야 이걸로 보면 이게 지금 이걸 사야 된다 그랬는데 와 너무 좋아요. 전 이거 보고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걸 보고 판단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난 왜 이런 거 알지도 못했을까. 보잉도 그때 얘기하셨는데 보잉도 너무 좋죠. 보잉 이때 못 산 게 너무 아쉬워요. 이때 왜 난 흔들렸는지 한 주밖에 못 샀는지 더 살까. 예, 이상입니다.